입력과 출력을 키보드에서 했어요. 입력은 키보드로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화면으로 했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콘솔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이 콘솔 프로그램이야. 알겠지? 그걸 콘솔이라고 한다. 그래서 콘솔에서의 기본 입출력 장치는 키보드와 이 화면, 디스플레이야, 모니터.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 입출력은 키보드에서 입력하고 화면에 나오는 게 되는데, 입력과 출력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입력을 파일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출력을 화면으로 할 수도 있고, 출력을 파일로 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은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해, 스트림. 스트림이 뭐야? 시냇물처럼 흐르는 거를 스트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스트림이 기본적으로는 키보드에서 들어가서 화면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스트림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파일에서 읽어서 파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 파일에서 읽어서 화면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내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파일에 내가 필요한 값을 저장해 놓고 다음에 쓸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계산을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끄면 모든 데이터는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걸 휘발성이라고 해요. 모든 데이터는 다 휘발해서 다 날아가 버려요. 걔가 저장되게 하려면 파일에다가 저장해 놔야지 돼요. 알겠죠? 그 파일 중에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집어내고 수정하고 뭐 탐색하고 하는 거를 잘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파일이 뭐예요?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알겠죠?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출력 파일에다 써놓고 다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그 파일을 읽어서 쓰면 그 전에 프로그램 끄기 전 상태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이게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이제 파일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파일을 쓰려면 요거 표준 입출력에 들어가 있어요. 대문자 파일을 포인터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파일 포인터라고 해요, 우리말로. 파일 포인터. 자, 여기 파일 포인터인데, in이라는 게 파일 포인터인데, 파일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얘를 입력 스트림으로 하면, 입력을 파일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포인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파일 포인터 하나를 만들고, 파일 포인터는 fopen, 파일 오픈을 했어요. 파일 오픈해서 파일 이름을 써주고, 여기에 R이라고 썼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이거는 리드 모드야, 리드. 읽기 모드. 읽기 모드로 input.txt를 오픈해라. 그리고 걔가 in이라는 포인터가 가르치게 해라. 그럼 이제 파일에 글자가 막써 있을 거 아닙니까? 글자가 써 있는데, 처음 파일을, 글자를 얘가 in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포인터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scanf로 하는데, 그냥 scanf가 아니고 fscanf예요. 파일에서 읽을 때는 fscanf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입력이야. fscanf를 하고, 파일에서 읽어야 되니까 파일 포인터를 하나 써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쓴다.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출력했죠? 얘는 그냥 출력했으니까, 디스플레이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표준 입출력으로. 얘도 파일로 만들어서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얘랑 같이 쓰면 안 되겠죠? 얘는 읽는 파일이니까, 쓰는 파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력할 수가 있다. 한번 해봅시다. 파일 포인터.
파일이라고만 합시다. 파일.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 인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인은 F 오픈해가지고 input.txt라고 했어요. 얘를 read 했습니다. 자, input.txt를 만들면 되는데 어디다 만드느냐? 여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요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다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추가 새 항목 여기에 input.txt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여기 input.txt가 들어가 있죠? 얘를 읽는 거예요. input.txt는 이 비트 연산한 이 파일을 복사해서 넣어봅시다. 이거 안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이 비트 연산한 이거를 갖다 넣고 닫아버리겠습니다. 저장. 여기에서 input.txt를 열었는데 input.txt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아까 요 그 123번 프로그램하고 같은 내용을 텍스트로 저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를 열고 int n. 아, 얘는 그걸 열면 안 되겠군요.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일단 이렇게 씁시다. int n 한 다음에 f scanf in에서부터 %d로 인에서 퍼센트 D로 그래서 읽어서 N에다 넣고 N에서 퍼센트 D로 N을 출력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이 fscanf 이 input.txt 파일 바꿔야 되겠습니다. 얘 다시 올리고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겠네요. 10이라고 쓰죠. 10, 20, 30 쓰겠습니다. 인풋.텍스트 10, 20, 30이라고 바꿨습니다. 파일에서 오픈을 하고 하나 읽어서 이렇게 씁니다. 얘 그냥 fscanf 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얘를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생겼는데 얘도 언더바이스를 쓰라고 할 거예요. 자, fopen도 unsafe하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fscanf도 unsafe하다고 나와요. 아예 이걸 씁시다. 여기다 using 여기다 define _crt secure _no warnings 이렇게 써주세요. CRT secure no warning. 여기 에러 메시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CRT secure no warnings. 이렇게 써주면 이거를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타일이 아니라 표준 스타일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요. 실행을 하면 10이라고 찍겠죠? 파일에 1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얘를 세 개를 다 읽어서 찍고 싶어? 세 개를 읽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가 포문을 세 개 써주면 되겠네요. 세 번을 반복을 하는데 한번 읽고
프린트하고 한번 읽고 프린트하고 이렇게 세 번을 하면 10, 20, 30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10, 20, 30이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파일 포인터야. 파일 포인터. 자,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이 입력도 할 수 있지만 출력도 할 수가 있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